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예, 딜레이네요. 디지털 딜레이. SD3000D. 밑에 이렇게 패치. 공 마킹이 딱 이렇게 들어있네요. 설명서. 얘는 전용 어댑터인가요? 전용 어댑터, 우와. 전용 어댑터 겁나 큰 전용 어댑터다. 와, 겁나 큰 전용 어댑터. 또 이런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와, 보스. 보스가 보스 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짠. 아! 이거 HX 스톰프 같이 생겼는데? 오! 네, 이렇게 경사면을 만들어서 밝기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기처럼 뭔가 계산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오, 이거 와, 이거를 저는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스 SD3000D 듀얼 디지털 딜레이. 듀얼이에요, 듀얼. 원, 투. 네, 그리고 탭하고 컨트롤 패널도 있고요. 거의 멀티처럼 나왔네요. 아웃풋 두 개, 인풋 두 개. 네, LR로 다 빠져있고요.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도 있고요.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듀얼이기 때문에, 예, 각자 이제 컨트롤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전용 아답터 사용, 아까 그 큰 아답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전지는 안 들어가고요. 오! 미디 인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 포트가 있네요. 890g. 1kg가 좀 안 되네. 이게 좀 무거운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네. 깔끔하긴 한데, 뭔가, 진짜 디지털스러워서, 와, 이거, 키면 되게 신기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LCD나, 이렇게 시인성 좀 좋게 이렇게 만들면 되게 좋았을 텐데. 뭔가, 아, 근데 뭐, 숫자, 타임, 피드백, 이런 것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 들어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자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보스. 아, 이게 딜레이 D3000D입니다. 보스 하면 딜레이죠? 네. 디지털 딜레이. 장난 아니죠. 이게 우선은 딱 보스 3000 딱 들었을 때 우선은 3000D만 딱 들었을 때 롤랜드가 생각이 나죠. 롤랜드 이렇게 네, 렉 타입으로. 네, 그거가 진짜 입 소문을 타고 많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보스가 잠깐 나 이거 우리가 이거 복각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좀 컴팩트하게. 예.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새로 페달 형식으로 나온 게 이제 3000D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렉 타입의 그 롤랜드 3000D는요, 기타뿐만이 아니라 보컬에도 진짜 많이 써요. 아, 별대 다 쓰죠. 네. 뭐 마이크에다 많이 써요. 네, 모든 기종 뭐 다 어제 딜레이가 이제 입혀져야 되는 곳에 워낙 뛰어난 성능을 네. 가지고 있고 워낙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공연장에서 라이브 공연장에서도 보컬에 물려가지고 좀 더 다채로운 사운드를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얘는요 컴팩트 페달 형식으로 나온 거고요. 약 8개월 전, 한 1년 전에 그때 이제 나온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친구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이어는요 네. 인풋 두 개가 있고요. 네. 아웃풋 두 개.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도 두 개가 있습니다. 우와. 네. 자, 얘는 인풋이 진짜 굉장히 센스티브한 친구에서 그 손에 그 감각 반응 거야. 이제 기타 사운드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아웃풋의 그 반응의 양도 굉장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소리에는 좋은 딜레이가 인풋에 코팅이 돼서 나오겠죠. 네.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여기 인풋의 양도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파라미터로 여기 나오긴 해요. 이따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얘는 겉에 보시면요. 굉장히 옛날에 그 뭐 수학 컴퓨터 같은 그 ME5 그 뭐 이렇게 옛날 멀티 이펙트 그 감성인데.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네. 어우, 불편합니다. 우선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딜레이 뭐 컴팩트 페달이라던가 네. 아니면 정말 그냥 멀티 페달이라던가 네. 와는 좀 다른
정말 뭐 컴퓨터 형식의 뭐 자판 두드리는 느낌이라서 사실 좀 손이 안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운드를 듣는 순간 사실 예만한 사운드는 사실 또 없죠. 네. 없다고 봐야 되죠. 아, 이거를 그래서 다른 좀 뭔가 그런 사용 방법으로 좀 바꿀 순 없나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애니어 겉으로 나오는 여기에는요, 지금 이 타임, 피드백, 예, 아웃풋, 예, 그리고 레이트 타임, 뎁스까지 전체적으로 파라미터 값이 나와요. 예, 여기. 그리고 LED도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숫자. 게임이요, 게임. 게임이 나오는. 자, 그리고 그 외에 얘를 빼고 다른 뭔가의 그 값을 조정했을 때 모든 모니터링을 여기서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알파벳을 뭐 이 A죠,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예, 8개로 다 하는 거. 8개. 일곱 개로 다 하는 거구나. 못 하죠. 7개로 다 하는 건데. 이거 표현을 못 하니까 N은 소문자 N으로 만들어요. N. 근데 M은 대문자 N으로 만든 게 그게 M이에요. M 느낌 M이더라고요. 그리고 W는 W도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A를 뒤집어놓은 게 W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려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이게 암호 해독법 이거를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이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대남 간첩이야 무슨 난수표책이야.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얘는 A1번 101에 네. 저장되어 있는 1번의 소리구나. 1번의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DDL, 딜레이 L, 딜레이 2. 네, 예, 이거 하나씩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같이 듀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테레오 가능하고요. 지금 아웃풋을 스테레오로 뽑아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스테레오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린 좋습니다. 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 그냥 이걸 누르면요. 네. 바로 화면 변환이 돼요. 네, 바로 즉각 상황을 네. 250ms에 해서 올리면 네. 이렇게 더 올라가요. 누리가 느려지겠죠? 네. 오. 한 400까지 올려볼게요. 네, 그래야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네요. 피드백도 너무 한 많이 됐다. 오호호호호호. 근데 지금 질터 딜레이 2로 돼 있잖아요. 네. 1으로 바꿔야 돼요. 300까지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0.5에서 네. 0.3. 네, 지금 디지털 딜레이가 여기가 켜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구동하게 얘를 온을 시켜야 돼요. 아, 너무 조그맣게 써 있어서 간과하겠는데 이거. 네. 얘를 이제 얘를 하려면 얘를 누르고 2를 네. 바꾸려면 아까 우리가 바꿨던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2를 해서 네, 2를 해서 아까 우리가 바꿨던 피드백 엄청 올려놨었죠. 와, 그렇군요. 아, 아까 그 정도. 오,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웃풋 레벨이에요. 아웃풋 레벨. 네. 자, 그럼 레이트타임이고 뎁스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A 뱅크 A에 1, 3, 4개, 4개의 이제 프리셋이 들어갈 수 있고요. 뱅크 2에 아니 B에도 네. 1, 2, 3, 4개, 4개의 프리셋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지금 여기 보시면 100개의 메모리가 저장이 된다고 하고 설명이 되는데 그거는 C라는 뱅크가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C라는 네. 뱅크가. C라는 뱅크가 어떻게 누르는 거지?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해보시면 네. 안 돼요. 이거 하면 C가 안 나와요. 뭐 여기 이리로 가면 C가 있나?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어디 있어요? C는요. 네. 여기로 두 개를 가다 보면요. C가 나온다. 네. 이 8개 A 4개, B 4개에 C 92개. C에 다 있습니다. C에 거의 뭐 유저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C가 이렇게 있어요. 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는 올리는 거예요. 두개다 하면. 오. 이렇게. 그 발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없게 해놨군요. 뭐 아주 어렵게 발을 비틀어서 해보셔야죠. 네, 네. 얘는요, 네. 그 플레이 스크린을 바꾸는 건데요. 아하. 여기서 레벨, 뭐 레벨에서 파라미터, 오. 템포, 오. 그리고 인풋, 뱅크, 메모리까지. 네. 이게 이제 레벨이고요. 네. 이게 레벨이에요. 지금 아웃풋 레벨이에요. 그래서 얘를 맨 오른쪽에 걸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크 포인트예요. 아. 이 점이 있죠 하나. 아하. 이게 피크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하면 여기 레벨이 떠오죠. 그래서 인풋에 피크 포인트를 돌아서 이제 그거를 레벨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되게 센시티브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것까지도 얘네는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건 파라미터고요. 네. 이거는 템포고요. 오호. 그리고 여기는 뱅크 메모리. 뱅크 메모리. 이렇게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들여다 볼 수 있는 화살표군요. 지금 네네네.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필터랑 타임이랑 이렇게 있죠. 타임 곱하기 2. 네, 얘는 이제 더블 타임이죠. 오. 바로 됩니다. 바로. 멋있네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여기 딜레이 페이저 있죠. 네. 네. 그리고 모드도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오, 코러스 좋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피드백 페이즈. 네, 뒤에 피드백에 대한 페이즈 걸리죠. 그리고 디테일 딜레이 1, 2 얘는 지정해 주는 거예요. 1에 대한 것들 저희가 지금 만진 거고요. 이렇게 누르고 하면 2에 대한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셋업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인아웃 셋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웃풋 스테레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스테레오를 이상하게 써놨네요. 아, 스테레오. 네, 이거를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겠다. 네, 이제 그 알파벳의 조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 볼륨, 인풋 볼륨, 바이패스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이걸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바꿀 거냐? 개인이네, 개인. 네. 개인 10대 10dB 마이너스 10dB 얘를 올리면 20dB 이렇게 돼요. 오. 네, 개인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스테레오죠. 네. 지금 스테레오인데 이러면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스테레오 아니고 스테레오? 이게 와. 디 딜레피. 이게 뮤트. 아, 다이렉트. 이게 다이렉트고요. 이게 다이렉트 뮤트고요. 앞에 게 없어진다. 네네네. 그리고 스테레오로 아웃풋 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바꿔서 그냥 셋업 하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아, 그 매뉴얼 보스 가시면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설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선 한글 매뉴얼은 없고요. 예. 이제 영어 매뉴얼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독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약간 헷갈리긴 해요. 영어가 외계인데. 네, 네. 그래서 셋업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가려면 여기에 엑시트 바로 이거 누르면 바로 다 엑시트예요. 뒤로 내려도. 끝난 다 나왔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 좋았나. 오,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뱅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곡의 개수에 따라서 곡마다 이제 딜레이를 모든 거를 다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뱅크 찾아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네. 되시고 네. 이게 탭으로도 그 컨트롤이 되니까 타임 네네. 컨트롤이 되니까 네. 즉각 네. 하셔도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설정해 놓고. 네. 이제 딜레이의 선택을 하고 네. 템포는 탭 템포로 맞추는 것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락킹이 돼요. 이게 눌러지잖아요. 아, 얘를 그러니까, 꾹 누르면 이게 락온이에요. 락온. 네. 그래서 이게 막 해도 변하지가 않게. 네, 변하지 않고 락오프가 되고요. 여기도 홀드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라이팅 할 때 세이브 저장할 때 이 A 뱅크를 쭉 누르면 내가 지금 만들어 깜빡깜빡 세이브 네, 사운드를 세이브할 수 있다. 우와. 네,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을 아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중에 지금 계속 사운드 체킹하면서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소리가 이제 들으면 부드럽고 자, 1로 갈게 핑크 1. 기본적인 그 딜레이 사운드 자체가 네. 거의 원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그렇죠. 야. 상적이네. 네, 이게 우선 자체적으로 너무 잘 만든 그 딜레이가, 페달이라서 네, 네. 딜레이라서 뭐 사운드나 이런 데는 흠잡을 게 없고요. 진짜 탁 하나 흠잡을 거라면 네. 이제 가격과 가격이 뭐 흠이라기보다는 뭐 90만 원. 와, 세다 세게. 네, 원래 100만 원 정도인데 요즘 다 10%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스튜디오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집에서 레코딩할 때도 충분히 다 되겠죠 뭐 충분히가 아니라 그냥 레코딩용으로 사용을 네. 하시면 되고 게다가 이제 이게 스테이지용으로도 지금 풋 페달이 되어서 나온 사용니까. 거니까 스테이지에서도 네. 레코딩 시와 똑같은 사운드를 다 네. 공연할 때 구현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락 네. 밴드에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좀 섬세한 연주, 뭐 퓨전 재즈라든지 네, 네.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좀 뭐 사운드를 좀 돋보이게 할 것 같기는 네. 하네요. 근데 이제 모든 딜레이 타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락 밴드에서도 뭐 써도 되죠. 써도 네. 되는데 그 뭐 숏 딜레이 써가지고 막 솔로잉 할 때 네, 뭐 이럴 때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옆에도 보시면 그 미디 인아웃이 있어가지고요. 아하, 예, 미디 바로 스튜디오용으로 쓸 수 있게 해놨고요. 네, 다. 그리고 여기 USB 단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없죠? 네. 네, 이쪽엔 맨 없습니다. 예. 자, 우선은 사운드를 저희가 뭐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려드린 사운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시는 그 느낌이 지금 네. 똑같으니까 그냥 보스의 사운드 정말 대단하구나 뭐 이런 느낌. 좋다 진짜. 그리고 사실 기타뿐만이 아니라 보컬이나 다른 레코딩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딜레이라서 모든 사운드의 딜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그 이런 그 롱타임 딜레이를 쓰는 밴드가 퀸이 쓰죠. 아 그럼요. 퀸이 띡띡띡 뭐 나완 이렇게 보컬에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딜레이 퀸, 딜레이의 여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우. 딜레이의 끝판왕. 끝판왕. 하지만 암호를 해독하라. 아 좋네요. 네, 아까 진짜 암호네요 그건. 네네. 예, 근데 뭐 매뉴얼에 나와 있긴 한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영어 해독을 해도 네. 그 영어가 되게 친절하게 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용해 보시면서 매뉴얼을 함께 이제 보시는 매뉴얼을 이렇게 읽고 A는 이렇게 표현돼 있구나 B는 이러구나 하고 쫙 써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매뉴얼에도 이게 안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시다 보면은 이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많아서 분들이 네. 사용하시면서 이제 사운드 들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SD 3000D 몇 대 몇? 8.5. 8.0. 이야, 순수스코였습니다. 뭔가 계산을 가격은 했어요. 비싼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네네. 사운드가 하나면 그냥 레코딩 때 딜레이는 끝나는 느낌? 끝나죠. 근데 뭐 어쨌든 사운드가 다죠 뭐. 네, 그렇죠. 사실. 자, 악기 리뷰를 하면서도 네. 사운드 좋으면 다른 게 좀 무마될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참 그렇습니다. 돈만 많으면 뭔들 못 사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 필터랑 모듈레이션이 네. 악기를 조금 감싸줘요. 아 맞습니다. 악기가 약간 좀 저렴한 악기라도 네. 한 단계 정도는 올려줘요. 그렇죠. 고급진 네. 악기 마냥 네. 그런 효과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SDE 3000D
듀얼 디지털 딜레이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